더불어민주당 왜 이러나? 180석 얻은 민주당 180도 돌변. 내부적인 어떤 자리 다툼이나 알력도 있을 거고 최고위층의 어떤 성윤리, 도덕, 의식. 박 시장 같은 경우 시민단체 활동을 워낙에 오래 한 분으로서 그렇죠. 시민들의 불만들이 엄청이 누적이 됐을 거고. 정경수 의원이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방송에서 말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소문들이 시민이나 좀 파다하게 퍼져있고 방송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저 충북 도의회는 감투 싸움. 꼼수를 쓰려고 사실 했던 거죠.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거의 일방 독주잖아요. 충주시가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충주시가. 거의 막 머리까지 밀었대요. 네네. 충주시 의회보다 저는 더 한 대를 꽂고 싶은 게 괴산군 의회를 꽂고 싶어요.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왜요? 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MC도 지금 뭐 대선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다니까 오늘 문자 한번 풍어 한번 읊으려고. 어떻게 해요? 네. 3인행, 피류, 아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 굶어 죽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시는구나. 필요 어쩐 이상하다 순간적으로. 네. 세 명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한 명 정도는 나의 스승이다 뭐 이런 논어에 나오는. 그런데 요새 세 명 모이면은 민주당 욕하기 바쁘대요. 엄청 아 저희 세 명? 한 명 빠지면 욕하잖아. 아, 사실은 180석 정도면 거의 뭐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욕을 요새 많이 이렇게 먹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얘기를 뭐 중앙의 한번.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더욱 심하죠. 예. 욕 먹는 수준이.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뭐 하나하나 좀 풀긴 하겠지만 사례가 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입에 담지 못할 사례까지 입에 네. 담으면 안 되는데 담고 네. 싶어가지고 얼마. 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더불어민주당 왜 이렇게 국민들의 또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지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에서 오늘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더불어민주당 왜 이러나 입니다.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겁나 배가 부르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겁나 배가 부르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른 건지 언론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180석 얻은 민주당 180도 돌변. 돌변해서 이제 욕먹는다. 아, 이런 건데. 180도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반대. 좀 전에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의원 숫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도 2년 전에 지방 선거에서 뭐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회도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했잖아요. 충북 도의회만 해도 32명인데 27대 5니까 뭐 도저히 뭐 아까 180석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충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오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내부적인 어떤 자리 다툼이나 알력도 있을 거고 또 요런 것들은 충분히 사실은 정치 관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또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성 관련된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윤리의식이 많이 이렇게 퇴보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이거 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더불어민주당 하면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 안타깝습니다.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그러나 성추행 논란에서는 또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요. 지난주 연일 그 민주당 대표님과 대표단에서 그 성명 발표하고 공식 용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고소인이라고 안 쓰고 예.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고소인이라고 안 쓰는 것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없음이 결정이 예, 돼서. 예, 아마 그래서 이제 그 공식 용어를 좀 달리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공식 사과도 했고 했지만 국민들의 그 어떤 비난이나 비판의 그 물결이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안희정 지사 때 시작된 미투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그 부산시장 건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일이 생기다 보니까 뭐 저희가 실체적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정말 최고위층의 어떤 성윤리, 도덕,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대하게 그런데 왜 그게 하필이면 다 민주당이냐 이제 이런 또 문제제기가 있겠죠.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뭐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수사와 재판을 뭐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외관상 본다면 민주당에 치명상을 주었는데 예. 아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외관상 치명타는 주지는 않지만은 그 내상. 내상은 이전에 오거돈 안희정 지사 때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 시장 같은 경우 시민단체 활동을 워낙에 오래 하신 분으로서 그렇죠.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민들의 불만들이 엄청이 누적이 됐을 거고 이것이 다음 보궐선거나 이럴 때 결국 밑바닥 민심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대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전직은 서울시장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충북에서도 청주에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적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말씀처럼 지역민들의 어떤 영향이나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아마 분위기도 이제 있잖아요. 매주 그 두 번씩 여론조사가 발표되잖아요. 그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발표되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분명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예. 그리고 민주당 아마 당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질 걸로는 보는데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미래통합당이 아직 전열을 제대로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아하. 그 반사익 같은 걸 얼마를 취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여하튼 뭐 지지율을 떠나서 그 성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뭐 개개인의 사생활을 다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개인의 양심과 그 개인의 윤리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박원순 시장님 말고도 김제시에서 그 의원들 간의 불륜 문제 예,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제명을 했지만 참 그거는 사후 약방문인 시기고 정읍이나 또 목포 이런 데서 성희롱 성추행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서 한번 강력한 고강도 자구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 얘기는 아니지만 두 분이 말씀 중에 중간중간 좀 소개를 해주셨던 두 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소속의 의원들 얘기를 해보니까 성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음주운전 사고 있거나. 그리고 안희정, 오거돈, 이재명, 박원순 시장 이렇게 문제되는 광역단체장 제외하고도 네. 김포시 의장 같은 경우 전에 철을 상해치사한 걸로 골프채 사건이죠.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부천시 의장 같은 경우 절도건, 강남구 의장 같은 경우 음주사고. 김제시 의회의 동료의원 불륜 문제 아까 말씀하신 거 정읍시 의원의 동료의원 성추행 목포시 의원 상습 성희롱 발언 등 이게 지자체 수준에서 기초단체 막 이런 수준에서는 말도 못하게 지금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평가를 해보기 전에 잠깐만 좀 소개를 좀 들여다보면 절도를 했다고요? 의장이? 네, 네. 절도? 절도 뭐 훔치는 거잖아요. 현금 지급기에서 아마 앞에 사람이 뭐를 찾고 어떤 착각을 해서 이렇게 놓고 갔나 봐요. 그럼 저희 보통 주우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하거나 초등학생들도 우리... 초딩들도 네. 신고를 요새는 아예 안 줍죠. 안 줍거나 그죠? 그거를 이제 절도 예. 의원 간의 불륜이요? 불륜? 서로 이렇게 내연관계에 있는 걸 불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끼리 네. 아, 참 음주운전 사고는 뭐 막 추궁을 하니까 불륜을 또 고백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먼저 탈당을 하고 탈당한 뒤에 제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형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의회 의원들 왜 이렇다고 보세요, 분석은? 국회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적 차원에서 좀 심각한데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대구와 경북과 제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25%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17%에 불과해요. 미통당이. 예.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이 그 4배 정도가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발 사건 사고가 중앙이건 지방이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나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뺐지만 달면 거의 다 되는 시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자질과 기본적 인격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분들이 뭐 단체장이 되거나 의회에 진출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의 저변을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많으면 문제도 4배가 많다는 건 우리가 좀... 자식들 많으면 사건 사고 많고 바람 잘 불어.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많이 흔들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2년 전에 그 민주당에서 뭐를 했냐면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당선됐잖아요. 전국에 뭐 건 90% 가까이를 막
지자체장 다 휩쓸고 막 하듯이 이렇게 하고 지역의회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사전검증이 좀 소홀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거 직후에 교양교육 비슷하게 며칠 동안 했어요. 민주당 중앙당 주관으로 해서 며칠 동안 각 지방의 의원들 뭐 연찬의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소위 약발이 이제 지금 떨어질 줄 됐는지 사실은 아까 뭐 절도 이런 거 다 잡범 수준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법안을 놓고 멱살잡이를 했네 뭐 했네 하는 부분은 국민들도 서로 어떤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약간 오바됐다 뭐 이런 그렇죠.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 잡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동료들 간에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권력이 취한 면도 있을 거예요. 제대로 견제가 되지는 못하니까 지금 의회나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거의 민주당 일색으로서 제대로 견제가 안 돼요. 감시의 눈초리가 거의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막 제대로 예방 같은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청주시에서는 뭐 시청 공무원 일부에 뭐 몰카 이런 거 있었지만 아직 뭐 시의회나 도의회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결은 달리하는데 예. 지금이라도 아주 강력하게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강력하게 내부 어떤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로 사전 점검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부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막 막말을 네. 막 하시고 하니까 호통 하고 하니까 대표님부터 좀 자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쁜 XX 아주 며칠 동안 저 TV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은 벌써 여기까지 와 있고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때문에 여기저기 잡음 소리도 많고 그 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건가? 이거 진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